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니까 피할 수 없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냉랭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전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면서 보듯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안 됩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전도하느라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해서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세상 일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한 12번 나오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건 뭘 말하느냐?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은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막 뒤틀려가지고 아픔을 느낄 정도로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사람을 보시되 단순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나오죠.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아요?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짐승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유지되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진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 있는 것은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불쌍하다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목자 잃은 양처럼 보셨어요. 고생하면서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처럼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각 촌과 각 성에 두루다니면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불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38절에 보면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일손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탔는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